뼈 속까지 얼어버릴 차가운 얼음을 곱게 갈아서 준비한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요 싱싱한 생과일을 더하는데요. 제 선택은 키위. 예쁘게 썰어주세요. 얼음 위에 새콤달콤 시럽을 넣고 아예 듬뿍 올리면 끝! 끝! 특별 제작한 컵 위에 빙수를 담아주면 해운대 명물 연기가 솔솔 나는 키위 구름 빙수가 완성됩니다. 다운. 이거 먹으면 진짜 구름이 입술마다 같아져. 그렇다니까요. 예. 아, 딸기, 키위, 청포도, 블루베리 등 골라먹는 재미가 만점입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주세요. 구름 연기의 비밀은 바로 드라이 아이스인데요. 이 종이컵 속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고 그 위에 빙수컵을 올리는 건데요.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간단하면서 기발하죠. 예.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구름 빙수. 같이 가지 마. 맛은 더 놀랍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 막 지금 뭐가 나오는 거 연기가? 몰라요. 몰라? 신기해. 맛은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짱. 아! 이분이 사장님이십니다. 아니, 근데 구름 빙수를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아, 해운대 하면 이 바다와 구름이기 때문에. 아, 구름 원자니까. 네, 구름 원자. 구름이 들어가는 빙수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해운대에 걸맞는 빙수인데 구름 빙수. 네, 그렇습니다. 아, 야, 그럼 대한민국이 딴 데서는 못 본 것 같아요. 구름. 네, 딱 여기만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 와, 생각보다 이거네요. 전 세계적으로. 야, 오직 해운대성에서만 맛볼 수 있는 구름빙수. 상큼함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맛있네. 깔끔하고요, 맛도. 우회는 또 이렇게 수프를 걷어먹고. 네. 밑에 이제 녹은 거는 고여있는 거는 빨아먹고. 오, 시원해라. 아유. 정신이 그냥 번쩍 납니다. 아, 부러워요. 회사는요 해운대로 오셔서 이 구름 빙수를 드시면요 얼굴이 안 보여요. 감기 걸려요. 감기 조심하세요. 야,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 일본 관광객이세요? 일본에서가. 아, 그러면 여기 저 이 시장에 맛있는 오이시 어디야? 하나 추천해 주세요. 하나 오이시. 아, 호르몬. 네? 호르몬? 호르몬이 뭘까요? 같이 together. 오이쇼.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야.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 대 가봤는데요. 와, 손님들이 북적북적한 이곳은요. 오. 일본으로 호르몬 야끼. 다시 말해서 소곱창 구이 전문점입니다. 와, 맛있겠다. 신선한 소 내장이 맛있게 구워지고 있는데요. 크, 보기만 해도 입맛이 확 살아나죠? 어, 막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저 곱창 진짜 좋아하는데. 어우. 누구세요? 맛있으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아리따운 여자 손님도 멋진 남자 손님도 모두가 바람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맛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랜 친구 같은 맛. 소의 내장인 양, 대창, 막창, 소창은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다가 마늘, 참기름, 후추, 파인애플 등 비법 양념을 더해서 잡냄새는 없애고 감칠맛은 좋게 합니다. 이게 맛있게 굽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오, 양곱창을 쑥뿌리에서 굽네요. 그럼요. 그래 더욱 고소하고 이 불맛이 살아납니다. 야, 아유. 양양양양양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양곱창이 무더기로 왔습니다. 부위별로 뭘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맛있잖아요. 네. 소스에 딱 찍어서. 고단백 영양식이라 양부터 먹어봤는데요. 양만 씹었는데 채소와 곁들여 먹는 것처럼 아삭아삭거리고 입안에서 그냥 상쾌합니다. 식감이 좋아요. 괜찮아요. 고비 들어 있습니다. 네. 아, 이거 타면 맛없으니까 배고프세요. 이것도 시기가 있거든요. 아, 예. 네. 따뜻하게 먹어요. 따뜻하게. 네, 저 오래 익히면 또 질겨지잖아요. 그렇죠. 아, 이 양곱창 맛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맛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맛. 아, 행복의 맛. 행복. 멀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도요 꼭 한번 느껴보시러 오세요. 이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양곱창을 딱 드시면 그냥 서로 그냥 손을 부여잡고 어깨 동무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시 영원히 하시고 계셔. 죄송합니다. 오세요.